네, 뭐 유니드란 종목 지금 뭐 연일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뭐 급등도 하고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료 관련주들이 연일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료 가격이 어쨌든 상승하는 흐름을 작년부터 보여왔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15년 전, 2006년, 8년도에 한번 상승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 작년부터는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어쨌든 수출을 좀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 쪽하고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출 제재가 딱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유럽 쪽에서 어쨌든 비료를 생산을 하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탄소 중립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어쨌든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석탄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그렇죠.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감산에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전쟁 이슈로 높아진 비료 가격 공급이 완만하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료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왔고,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로 들어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첨가제가 이 염화칼륨이고, 그다음에 가성칼륨인데, 가성칼륨 생산에 있어서는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좀 다른 점이, 다른 업체는 이제 가성칼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염화칼륨을 전부 저 러시아 쪽, 50% 정도를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에서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유니드는 전량을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게 되니까 경쟁 업체들, 인도나 중국 업체들보다는 좀 유리한 점이 그랬겠군요. 있는 네.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비료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둘 텐데, 사실 이제 이달 11월 11일 날 중국 전인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세 번째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 부양을 약속을 했거든요. 네. 재정 확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제 비료 수요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원료 가격이 높아진 부분을 이제 소비 업체라든지 이쪽으로 가격을 넘길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가격을 전가를 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좀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네.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유니드에 대한 종목 같이 또 관련해서 비료 지금 관련 섹터들 좀 함께 좀 분석해 주시고 전망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비료도 얘기했으니까 사료 관련한 섹터 좀 살펴보고 싶고요. 특히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한가 계속 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밑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밀리면은 분할 매수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11만 2,500원이지만 한 10만 원대를 잡고요. 요 네.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괜찮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중소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철강 쪽도 중소형주들 강하고, 현대사료는 연일 지금 상한가 내방을 지금 네,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어쨌든 사료든 곡물이든 철강 업체든 간에 중소형 업체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가 상승 탄력이 높아 보이지만은, 이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부분은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다시 또 제자리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형주가 급등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빨리 좀 이익 실현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 뭐 투자하는 데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급등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좀 눌렸을 때 잡아가지고 좀 짧게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유니드에 대한 매매 전략, 그리고 또뭐 최근에 함께 오르고 있는 사료주, 마찬가지로 급등한 만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수산주도 마찬가지로 같이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사조시푸드 하고 한성기업도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근데 역시 수산 쪽도 어쨌든 항공모 폐쇄 소식이 들리면서 뭐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들 기업들의 주가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요,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위로 움직인 부분이 2015년도에 한번 있었지만은,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 부분이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네. 8천원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상투자고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버슈팅도 되고 매수가 좀 쏠리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또 한번 출렁거렸을 때 또 분할 매수해가지고 또 한번 기회도 수익 실현하는 기회도 잡는 게 좋지 않나 설명을 드립니다. 네.